지금부터 성적 잘 나오는 찐 벼락치기 꿀팁 알려줄게. 짜잔, 이게 뭐게? 내가 이번에 만든 나만의 시험지야. 이거 요즘 나만시라고 부르더라. 공부 시간 너무 부족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시험지 활용 방법.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신 프린트 또는 교과서, 그리고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 A4용지를 준비한다. 그 다음 A4용지에 이제까지 수업 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중요한 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은 빈칸을 쫙쫙쫙 늘어놓는다. 이걸 만들면서 수업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가 한번 되기 때문에 복습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 두 번째 꿀팁,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 때 숫자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메타놀의 용도 5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나처럼 옆에 5가지 숫자를 적어놓는 거야. 넘버링을 해서 암기를 해주면 더 정확하게 외울 수 있다라는 사실. 왜? 우린 시험 문제에 항상 메타놀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빈칸 뚫어놓은 거를 보면서 입으로 소리 내어 테스트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ROH는 알코올, R은 알칼리라 라고 부르는 원자단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빈칸이 뚫려있는 나만의 시험지를 보면서 말로 내뱉으면 암기가 되어있는 부분과 암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 암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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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은 다음에 뭐 해준다? 시험 전날 체크한 부분만 달달달달달 암기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 이번 시험도 잘 보고 와. 화이팅!